근데 형이랑 깊은 대화를 하기가 부끄러워. 여기서 이렇게 모함 퍼뜨려 버리고. 우리 둘은 이해가 됐는데 다른 애들이 이해 못하는 거지. 솔직히 그때 좋은 것까지는 아니고. 성숙하세요. 한지성. 한지성. 안녕. 그래. 오랜만이다. 반갑다. 잘 지내지? 아. 아메리카노다. 친해진 게 얘기해. 맞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다. 여자 때.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계속 한 하루에 한 세 잔씩 마셨다 진짜. 근데 왜 요즘에 아메리카노 배신 때렸냐? 아니야. 아직도 아메리카노 먹어. 그래? 잠깐 등을 돌린 거지. 잠깐 등을 돌린 잠깐 눈 한눈 팔았다가 라떼한테 엄청난 배신을 맞고. 조심해. 왜? 이거 아메리카노에 대한 복수야? 배신은 곧 끝이야. 어둠의 세계에서 좀 놀았구나. 어둠의 세계라니. 응, 형이 있어서 다행인 것보다 그냥 형이 있어서 별로 안 심심했지. 그지. 그래, 안 심심해서 다행이다. 그렇네. 어, 확실히 안 심심하지. 아, 근데 형이랑 깊은 대화를 하기가 부끄러워. 왜? 어? 아니, 무슨 깊은 대화를 별로 많이 해본 적이 없잖아. 딱히 깊은 대화 잘 안 해서? 응. 아, 왜냐면 서로 깊은 대화 원래 잘 안 하잖아. 근데 항상 깊은 대화를 해. 그 얕은 대화를 길게 하는 거지 깊은 대화를 길게 한 적이 없지. 그지. 깊은 대화를 길게 얕 얕은 대화를 되게 깊게 하는 척을 하는 거지 이 사람아. 아 근데 서로 원래 원체 성격 자체가 깊은 대화를 막 하는 성격이 아니니까. 어,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한 순간에 재미를 이제 약간 깊은 대화 따위로 잃어버릴 수 없어. 맞아. 그냥 재밌는 걸 추구하는 스타일이니까 순간순간 재미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니까. 굳이 그렇게 서로 깊은 대화는 막 안 해요. 근데 항상 되게 요즘 재밌는 거나 그런 거 공유하는 거나 맞아. 야식이나 맞아. 그런 거 공유하고. 이 친구가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게 야 먹을까? 그러면은 무조건 먹어. 응. 난 먹지. 야 나 오늘 뭐가 먹지 말까? 그러면 뭐? 먹어! 뭐 최근에 뭐 힘든 거 있어? 아니 다이어트 이틀 굶고 하루 야식 먹으니까 나쁘지 않아. 어떻게 먹었냐면은 아침에 그냥 계란 같은 거 그냥 먹으면 또 맛이 없어서 소스를 찍어 먹어요. 불닭 소스를. 불닭 소스 형 거였어? 어디 아티스트 라운지에 있는 거? 응. 난 그 어떤 이상한 사람이 그쪽에다 넣어냈어. 아니 난 회사 아티스트 라운지에 도대체 이게 왜 있지 이랬어 나는. 항상 샐러드나 막 샐러드 드레싱 같은 건 있는데 갑자기 불닭 소스가 딱 있어. 이게 무슨 뭔 조합이지? 누가 드레싱 누가 아니, 이렇게 뿌려먹나 했는데 그거 계란에다가 뿌려먹으면 맛있어. 이렇게 조금씩 해먹으면 맛있어. 노른자가 뻑뻑할 때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래서 아침 그렇게 먹고 아침을 비우드랑 그렇게 먹고 그리고 점심 한 두세 시쯤에 샐러드 대충 먹고 이제 그날은 끝난 거지. 난 점심 그래. 두세 시쯤에 일어나잖아. 근데 우리 서로 진짜 가끔 같다고 하잖아. 형 방에 있을 때. 아 맞아. 나 마루에 있을 때. 맞아. 일단 테러해. 응. 아, 내 폰이 원래 카톡이 잘 안 오는 폰인데 와도 반응이 없어. 내 거 징징 안 거린단 말이야. 근데 형 아무리 그거 해도 안 와. 맞아. 나 카톡을 안 보는 이상. 그래서 형 다시 전화하잖아 나한테. 맞아. 카톡 보라고. 아니, 너무 이상한 게 전화했으면 전화를 용건을 말하는데 전화하자마자 끊어. 카톡을 보게 만들어. 카톡으로 보내놨으니까. 되게 쓸데없는 거 보네. 뭐 하냐? 아이씨 마루에서 영화 보고 있는데 뭐 하겠냐 이러는데 그 진짜 슬슬 나가지고 라면 끓이고 조용히 들어가. 날씨가 좋다. 날씨가 되게 시원해졌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번에도 말한 거 같은데 우리 둘이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할 얘기가 없어. 어 평소에 다 하니까 사람들을 신경 안 쓰고 살기 때문에 자기 세계에 빠져 사니까. 맞아. 약간 우리가 그런 부류잖아 이제. 아 나 등 좀 긁어줘. 응. 어디? 어 이쪽 날개뼈. 어 이쪽? 약간 그런 부류잖아. 어. 그냥 다 같이 약간 좋아. 막 활동적인 거 좋아하고 어디 나가서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데 난 집에서 그러고 뭐냐 인터넷 쇼핑 좋아하고. 맞아. 집에 시켜먹는 거 좋아하고 나 나가는 거 진짜 싫어해. 요즘 왜냐면 나가면 힘들어. 아 맞아. 아 그리고 집에서는 뭔가 좋은 게 잘 떠올라.
뭔가 회사에 있으면 계속 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차라리 집에서 후레하게 있다가 갑자기 트랙을 들었을 때 확 생각나는 멜로디가 훨씬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 그치. 아니 근데 요즘 뭔가 한산해. 한산해서 좋아. 어제 날씨 진짜 좋았는데. 어제 날씨 진짜 시원하고 좋았지. 응. 와 어제 날씨 짱이었어 어제. 맞아 날짱. 날짱. 아. 어 날짱 하니까 날치알 덮밥 먹고 싶다. 날치알 덮밥 잘하는 거 있어? 몰라. 근데 웬만하면 날치알 덮밥 잘하지 않아? 그치 웬만해서 못할 수가 없지. 날치알이랑 그냥 밥만 넣어가지고 그냥 나물이랑 섞으면 되잖아. 그치. 손해볼래? 응? 올가미야? 땡겨봐. 오 올가미 아니야 올가미? 맞아. 사냥했어 옛날에? 아니 컵스카우트에서 배웠어. 컵스카우트가 뭐야? 보이스카우트 아닌가? 어 그런 느낌이야. 어 옛날에 그 아람단이라고 아냐? 아람단 알지. 그것도 해갖고 컵스카우트도 있었고. 어 야영 같은 거 하지 않아 그런 거 하면? 막. 맞아 맞아. 그런 거 엄마가 저런 건 공부 잘하는 애들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공부 안 하고 들어가는 걸 보여주겠어. 장난이야. 수고해. 장난이야. 수고해. 그냥 근데 고학년 되니까 어떻게 들어가 그때는 맞아 나 그때 공부 잘했어. 형이 공부 잘했다고?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에이 뭔 소리야 못했어. 근데 내가 춤 안 출 땐 공부 잘했어. 에이. 내가 피타고라스랑 친했거든. 아 진짜로 나 피타고라스 그 수학 문제 막 엄청 높은 점수 받고 그랬어. 피타고라스만? 그때였지.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중3 때? 피타고라스 중학생 때 배우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중3 때쯤. 난 그게 엄청 고학년 때 배운 줄 알았어 옛날에 무슨 피타고라스의 정의라고 해가지고. 근데 요새는 초등학교 만화책도 다 나오고 있더라고 피타고라스는. 요즘 애들 빨라. 빨라 엄청 빨라. 아 근데 그거 후에 있어 후에 약간 연습생 들어오기 전에 춤 좀 많이 춰놓을걸. 왜? 아 왜? 아 왜냐면 이제 비보이 했던 사람들이나 어렸을 때부터 춤 췄던 사람들 보면 골격이 어느 정도 이제 딱 형성이 돼 있단 말이야. 아 멋있게. 근데 그거는 춤 추면서 될 게 아니고 운동하면서 되는 거니까. 어렸을 때 운동을 할 거리라고 하지. 근데 하, 운동을 할 거 어렸을 때부터 살이 있어야 골격이 커지고 그러니까. 어릴 때 우유 좀 많이 먹고. 어릴 때 많이 잘 걸. 맨날 우유 가지고 게임을 해가지고 있더라고. 나는 우유를 안 마셨어. 우유가 맛없어가지고. 아 근데 우유는 지금 먹으면 맛있는데 왜 그때는 안 먹었을까? 지금 아 맞아 지금 먹으면 또 괜찮다. 우유. I love you. 에휴. 옛날에 초코우유만 진짜 먹었는데. 그거 알아? 그거 제땡. 아 그게 짱이었지. 아, 그거 뭐 그 신우에다가 제땡 다 틀어놓고 이렇게 흔든 다음에. 근데 그거 우유 차가워가지고 잘 섞이지도 않는다? 맞아. 그거 알맹이로 돼 있어가지고 먹으면 알맹이만 난다. 마지막 다 씹을 때, 다 먹을 때쯤 이제 씹어야 돼. 응, 씹어먹는 우유야. 학교 다닐 때 생각난다 그런 거 생각하니까. 와 유산균도 있었는데. 유산균?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유산균이 있었어가지고 아, 그때 유산균 내가 처음 먹어봤을걸? 초등학교쯤에.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야. 약간 핑크색이었는데 가루 형태였단 말이야. 진짜 맛있는 거야. 유산균이? 응. 아니, 알약 같은 거 말고 유산균 생각보다 맛있잖아 요구르트 갖고 달달하니. 수업 시간 내내 그냥 유산균 한 20개가 들어있었을 거야. 그게 한 2주치로 미리 나눠주는 거였나?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다 먹고서 갔지. 뭐 가지 그러면 갔지. 학교 먹고 싶다. 야, 학교의 꿀은 그거야. 몰래 음식 먹는 거 수업시간에. 난 그런 짓은 한 번도 안 해봤지. 왜냐면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그런 배짱이 없었어 나는. 난 초등학교 때 그랬다고. 역시 떡잎부터 달라. 떡잎부터 달라. 다 같이 나눠 먹었어 착하게. 수업시간에 이제 하나씩 돌려. 옆으로 하나씩 돌려. 돌려! 조심하고 하나 둘 셋 근데 그거 한두 번만 그렇게 하고 수업에 방해되는지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치 맞아. 아 그건 했었는데 뭐 엄청 지우개똥 많이 만든 다음에 차를 만드는 거. 아 했지. 그건 계속 이렇게 그게 잘 됐어. 잘 되는 거 뭐. 미술용 지우개 있잖아. 미술용 지우개 부드러워서 잘 됐어. 어 해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딱 던지고. 그래 밥 먹으러 가자 빨리. 나 배고프다. 그래 화이팅. 리노 형이랑은 사실 뭔가 저희의 한 아, 됐어.
100이 있다면 한 이 정도 보여준 느낌이거든요. 또 한다면 그 98%를 넘어서 980%까지 보여줄 각오로 할 테니까요. 한이는 일단 편해요. 그래서 편해서 막 나오더라고요.